음악평론가 김영대가 생각하는 K-POP은 사춘기다. 어느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더 재미있고 기대하게 만드는 사춘기 청소년을 보는 것 같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김영대라고 하고요. K-POP 산업 그리고 아이돌 음악 전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음악 시상식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K-POP 관련해서는 책을 두 권을 썼어요. BTS 더 리뷰라는 책인데 디스코그래피를 쭉 탐구하면서 음악에 대한 분석을 했던 책이고요. 또 지금 여기에 아이돌 아티스트란 책은 주목하고 있는 아이돌 팀, 열 팀을 골라서 그들의 음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또 추천곡도 리스트를 만들었던 가장 최근에 제 관심사를 잘 반영한 책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팬데믹 국면을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음반 콘텐츠 혹은 음악 콘텐츠 시장이 성장한 곳이 두 군데입니다. 하나가 K-POP이고요. 하나가 라틴 음악 시장이거든요. 꾸준한 성장을 거뒀습니다. 사실 꾸준한 성장도 아니고 굉장히 폭발적인 성장을 거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예상을 하기로는 올해는 2조 이상의 음악 콘텐츠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지금 많이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음반을 구매하는 사람, 다운로드를 하는 숫자, 이런 또 스트리밍 시장 같은 것들의 성장폭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간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K-POP이 차지하고 있는 파이 계속 확장해 나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는 메타버스고요. 또 하나는 이제 NFT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K-POP이라는 게 결국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양한 요소들의 총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세계관이라고 해서 이 아티스트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배경 같은 거죠. 이 우리가 현실 세계, 이 피지컬한 월드에서는 그 확장폭이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무대 위에서 가수들이 공연을 하고 혹은 콘서트를 하고 혹은 팬들과 직접 만나서 팬사인회를 여는 이상의 것들을 메타버스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 그 안에서 NFT, 이 뭐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 K-POP 산업은 그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충성스러운 팬, 소수의 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응집력 있게 발전해온 장르거든요. 근데 이들은 결국 실제로 무언가를 구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소장하고 싶어하고 시리얼 넘버가 있는 한정판 같은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 K-POP이 뭐 메타버스 그리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가상화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K-POP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K-POP이라는 장르의 이디엄 그런 문법을 제시한 그룹을 우리가 결국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을 텐데 이 서태지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판이죠. 신세대들의 음악 시장이 열렸고 우리가 당시에 뭐 등장했던 수많은 케이블 TV라든지 이런 새로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는 음악의 시대가 이제 열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1세대 아이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H.O.T 그리고 S.E.S 같은 그룹들이었는데 다양한 멤버들이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그 안에서 그 멤버들이 각각의 캐릭터성을 갖고 이 1세대 아이돌을 통해서 성립되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K-POP이 세계 시장을 노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국내 시장을 위주로 한 이제 활동이 되었겠고요. 2세대부터는 포스트 유튜브 시대다. 소녀시대, 원더걸스, 2NE1 같은 걸그룹들이 있었고 국내 시장에서 출발하지만 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그 중에서도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전파의 매체를 활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세계화가 처음으로 문을 연 것이 2세대가 아니겠는가 이 3세대는 이 K-POP이라는 것이 글로벌한 장르로서 사랑받기 시작했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만들어진 그룹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BTS, 방탄소년단 같은 그룹들이 오히려 한국에서의 인기보다 글로벌한 인기가 이제는 더 커진 해외 시장을 빼놓고 이 K-POP을 말할 수 없게 된 본격적인 이 세대가 3세대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2세대를 우리가 유튜브의 시대다라고 본다면 3세대는 이제 SNS의 시대다. 팬덤이 결집하고 그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주 무대가 SNS, 굉장히 개인적이면서도 긴밀해진 관계가 만들어진 것이 이 3세대라고 봐집니다. 4세대 아이돌들은 글로벌 K-POP 대중 혹은 글로벌 K-POP 팬과 한국의 로컬 팬들 간의 시차, 이 격차 자체가 없어진 세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한국인들은 잘 모르는 K-POP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고 특정 국가, 특정 문화권에서 조금 더 선호되는 K-POP 그룹이 나올 수도 있고요.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수의 아바타와 이 팬의 아바타가 온라인 공간에서 소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음악 제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아주 소수의 히트 작곡가들, 소위 말하는 히트 메이커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죠. 근데 이러한 경우에 이제 겪을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뭐냐면 변화하는 음악 시장에 매번 그들이 새롭게 대응할 수는 없어요. 이제 그래서 채택한 것이 소위 뭐 송라이팅 캠프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작곡가들을 데려오고 공동 창작을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만들고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추어서 요소 요소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K-POP 산업이 그동안 만들어 온 어떤 흐름을 요약을 하자면 구멍가게적인 마인드에서 이제는 시스템에 갖춰진 대기업의 마인드로 지금 바뀌어가는 와중에 있다. 이제는 불특정 다수가 즐기는 대중음악이 아니라 취향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저는 국경이나 인종이나 문화를 초월하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K-POP이라는 음악을 말할 때 한국의 음악 혹은 한국에서 제작된 음악이라는 말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문화, 이 흥미롭고 재미있는 문화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들만의 각각의 버전의 K-POP을 만드는 시대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대중음악이 과거의 것들을 활용하고 인용하고 혹은 사용하는 이런 방식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음악의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뺏어 쓰되 현대적인 것으로 재탄생시키는 것. 이 작가의 작품 속에 과거의 작품들이나 어떤 작가의 영향들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과 이제 구분해야 되는 게 이제 표절인데요. 그것을 이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이제 교묘하게 이제 짜깁기를 한다거나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단순히 법적인 제재나 이런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중들이 각자 듣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런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본인들의 미학적인 수준, 기준을 높여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한 해결책은 없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과거의 것들을 재활용하고 현대화시키는 것 자체는 오히려 다양한 음악들을 만들고 재밌는 음악적인 실험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년 넘게 이 씬에 있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지금의 어떤 트렌드만 갖고 누군가의 성공이나 실패를 말하기엔 이르다. 그러니까 결국 변화되는 상황에서 변화하는 트렌드에서 나만이 가지는 오리지널한 콘텐츠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끈질기게 밀고 나갔을 때 어떤 기회가 찾아오고 혹은 시장이 변하면서 나의 어떤 고유한 목소리를 더 크게 말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창작자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좌절에 빠져 있을 때 계속 이런 커리어를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준다라는 말을 정말 들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러한 점에서 앞으로도 또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좋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지금까지 이달의 콘픽을 통해서 한국의 아이돌 음악 그리고 K-POP 산업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앞으로도 이달의 콘픽에서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